오, 몇개 정도 하세요? 그냥 계속. 오전에 제가 운동하고 나가거든요. 강의를 하려면 얘도 신체 건강한 체력이 뒷받침 꼭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영업하고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죠? 매출은 5천 정도 됩니다. 순 마진은 어느 정도 남을까요? 2천 정도. 아, 2천만 원. 네. 그게 문제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자, 주어가 지금 얘들아 이 동사 앞에 that이 나오네 얘들아. 그치? 금지를 시키느냐 금지를 되느냐. 서로 비용이 반만 따랐을 것 같은데. 이거는 대출을 한 1억 정도. 아, 대출을 갚고 계신 거예요? 네, 뭐한 방에 갚을 수도 있는데 또 이제 2호점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준비하고 계시네요. 네. 처음에 월급 100만 원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맞아요. 한번 사는 인생 너무 하고 싶은데. 직장 다니시면서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이제 차리셨다는 거예요? 네네. 모으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도시락 싸다니면서 밥도 안 사먹고 생활비 한 100만 원 외에는 다 그냥 계속 저축해서 모았어요. 더잘 아시겠지만 제주에도 그렇고 정말 잘 되신 분들 보면 사실 거저되는 건 없다는 거를 진짜 느끼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누군가는 저를 아, 잘 나가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가 거저되는 거는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애도 안 하시고 연애도 못하고 10년 동안 너무 모쏠이셨던 거예요. 지금 집, 차, 연애 다 포기하고 차도 아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네.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진짜 진심은 애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아, 진짜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거를 애들이 알아요. 정말 저를 믿고 보내주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부산에서 학원 운영하고 있는 36살 김봄이라고 합니다. 집이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집에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네, 잠만 자는 곳. 학원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학원인지 설명해 주실 수 아, 있어요? 저희는 입시 영어라서 애들 수능하고 내신하고 가르치고 있는 학원입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부산 사람이신 거예요? 저는 대구 사람. 어떻게 하다 부산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셨어요? 대구를 일단 조금 뜨고 싶다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싶은 그 로망이 좀 있었는데 경쟁도 심하고 자리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각이 안 나와서 부산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영어학원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강의를 하려면 얘도 신체 건강한 체력이 뒷받침 꼭 돼야 되기 때문에. 아, 건강한 신체가 뒷받침돼야 돼서. 네. 아, 지금 영어학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죠? 매출은 5천 정도 됩니다. 순 마진은 어느 정도 남을까요? 2천 정도. 아, 2천만 원. 화장 다 하신 줄 알았는데 화장을 더 하시네요, 여기서. 아, 네. 10단계 중에 한 2, 3단계로만 하고 하러 가기 때문에. 이제 학원 갈 때는 항상 3단계까지 마시는 네, 맞습니다. 거예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또 화장 이렇게 했을 때랑 그 네. 전후가 이미지가 많이 차이가 나서. 이미지가. 여기 그 화장 10단계 하신 이미지들 좀 네네네네. 많네요. 근데 심지어 이걸 한 2천만 원씩 버시는 원장 네. 선생님께서 왜 원룸에 사시는지 좀 궁금해요. 아, 제가 뭐 가정이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저는 사실 돈 욕심보다도 그냥 학원을 잘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서 그 생각만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오전에 제가 운동하고 나가거든요.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아, 제가 잘하지는 못하는데. 오, 몇개 정도 하세요? 그냥 계속 한 10개 정도 할 10개 정도? 네. 다 날가 있네요. 지금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가. 그럼 이제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네.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2시에 회의해서 1시 반 옷을 좀 갈아입어야 돼요. 아, 저기 나가 있겠습니다. 채점 특복이 뭔가요? 저희는 시험 되게 많이 치거든요. 선생님들이 직접 문제도 만들고 해서 저희가 채점하고 하는 거. 원래 어릴 때부터 영어를 잘하셨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아, 열심히. 준비된 답변처럼 바로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하네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아보셨나 보네요. 네, 너무 많이 받아. 맨날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네, 차가 없어요. 회사 근처에서 집을 구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차가 필요가 없어서. 영어학원은 좀 늦게 시작을 하네요. 저희는 애들 학교 마치는 시간에 3시부터 초중고입니다. 아, 초등학생들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초중고 다 있어요. 강사로 10년 정도 일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방치되어 있는 학원을 제가 받아가지고 폐기물만 1.5톤 트럭 불러서 버릴 정도로 정말 방치되어 있는 데였는데 지금은 또 확장 이전해서 이제 원생도 많고 오히려 이제 계속 더 늘려가고 싶고 원리는 정말 학교도 만들고 싶어요. 나중에는 네. 지금 이제 이전한 곳이 이곳이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거기도 사실 제가 없이 시작해서 솔직히 막 인테리어도 멋지게 하고 싶고 그랬는데 조금 열악하게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매출 계속 오르고 대기생이 거기서도
너무 많아서 어머님들이 제발 반 좀 열어달라 그렇게 하셔가지고 올해 여기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아. 짜잔. 이게 뭔가요? 이거는 저희 1등 한 거예요. 이상방영시 연재구 어원 부모님.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이게요? 네. 아무도 출근 안 하셨네요? 네. 직장 생활은 10년 하셨고 원장 선생님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저는 3년 차예요. 3년 만에 이렇게 시스템을 다 구축해 놓으신 거예요? 네, 아직 멀었어요. 10년 넘게 이제 강사 생활을 계속 쭉 해오면서 돈도 진짜 100만 원도 안 되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학원 하나 해보고 싶어가지고 주 7일 엄청 열심히 밤낮 없이 잠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살았고 돈 열심히 모아서 뭐 집을 살 수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뭐 원룸 생활하면서 도시락 싸다니면서 밥도 안 사먹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모아서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학원을 해서 추억으로 이런 것도 좀 남겨놓고 싶고 저희가 지금 원생들이 되게 많이 밀려있는데 저는 또 학원을 두 개 세 개 막 하고 싶은데 사실 선생님이 더 없어서 지금 반을 못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같이 함께 일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싶어서 출연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선생님분들 다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저희 실장님이세요. 실장님이면 어떤 역할인가요? 저는 학생들 맞이하고 준비학생이나 뭐 학부모 상담들. 아 이제 출근하신 거예요? 아 네. 아, 오늘 촬영 오는지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영화과 선생님인 이소라입니다. 네. 29살이에요. 아, 선생님 총 몇 분 계신가요? 저까지 합쳐서 8명. 근데 다 이렇게 미모의 선생님들로 듣고 오시는 건가요? 네. 외모순으로. 외모순으로? 네. 당연히 이제 실력과 진정성. 혹시 유튜버? 네. 유튜브 아니에요? 페머 스토리라고. 아 맞아요. 알아요. 저 구독해가지고. 원장 선생님은 출근하시면 회의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회의 아, 준비해가지고. 뭐 보통 어떤 회의 하나요? 아이들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좀 슬럼프 있는 학생이 있다. 주목 보는 학생이요? 아니요 슬럼프요. 아, 슬럼프? 그런 애들이나 오늘 수업은 또 뭐 어떻게 진행되고 신규생이 누구 있는지 저희가 다 같이 공유해서. 아 여기서 이렇게 회의하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분도 되게 많으시네요. 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드렸나요? 선생님 상담 보시고. 아승용쌤? 전주 금요일에 검수 이제 그거 말고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네. 수업 시작 전마다 이렇게 회의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이들에 대해서 다양한 선생님들 지혜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아니면 모일 수가 없어서 매일 회의하고 화목으로 요일 변경 네 그래서 상담 전화는 이제 성적표 발송했고요. 이제, 이제 회의 끝난 거예요? 네, 끝났어요. 지금 밤마다 중등부, 초등부, 고등부 다른 거예요? 시간별로 달라. 지금은 초등부. 원래 선생님이 집도 안 사시고 차도 안 사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오로지 학원 때문인 거예요? 저도 당연히 네.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맞아요. 한번 사는 인생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우리 계신 선생님들 우리 학원 다 하나씩 할 수 있게 아, 일곱 분 다? 네, 그렇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그거 될 때까지 열심히 그래서 집도 가깝게 이렇게 잡으신 네. 거예요? 무조건 일터 바로 옆. 처음에는 학원이 쓰러져 간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처음에 인수하는 학원 같은 경우는 보증금 5천 네. 그냥 청소만 새벽에 막 나가가지고 막 쓸고 닦고 다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비용이 거의 한 5천 몇백밖에 안 들었던 네네. 거예요? 그건 어떻게 모으셨던 거예요? 일단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 쓸 시간이 없기도 했어요. 또 열심히 해서 월급이 많이 됐을 때는 400 정도까지 직장 다니시면서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이제 차리셨다는 거예요? 네네. 모으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도시락 싸다니면서 밥도 안 사먹고 생활비 한 100만 원 외에는 다 그냥 계속 저축해서 모았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제주에도 그렇고 정말 잘 되신 분들 보면 사실 거저되는 건 없다는 거를 진짜 느끼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누군가는 저를 아 잘나가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가 거저되는 거는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맞아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애도 안 하시고 연애도 못하고 10년 동안 너무 못소리셨던 거예요? 이렇게 애들 보면 어떤 마음 드세요? 너무 좋아요. 저는 애들 가르치지만 애들한테 정말 배우는 게 많거든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특히 요새는 경쟁 치열하기 때문에 엄청 힘든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얼음보다 낫죠. 진짜 배울 게 많고 너무 예뻐요. 말 안 듣는 아이들도 있지 않나요? 있죠 있죠 많죠. 네, 그럴 때는 어떤가요? 걔네 했나 싶기도 한가요? 그럴 때도 있긴 한데 지금 방금 학부모 눈치 보신 거죠? 네. 얘들아 주말에 다 잘 보냈겠지? 안녕. 안녕 안녕. 얘들아 선생님 어때? 걔 아직 안 듣는데 선생님 예뻐요? 네. 네니요? 자 단어 칩시다 단어. 네. 재밌는 단어. 지금 단어 시험 치는 거예요?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빨리?
선생님 진작에 한번 맞출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은 우리 학원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여기 학생은 동물로 나왔는데 저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몇 점인가요? 네 잘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파이팅. 맞아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채점하고 네. 수업 준비하러. 아 여기 원장실이에요? 네. 어떤 거 채점하시는 거예요? 한번 봐보실래요? 저희 중학생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코 에코시스템스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지금 고학력 유학파 난다긴다 하시는 영어 선생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선생님만의 또 노하우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지. 제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거는 정말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네. 아이에 대해서 애정 가지고 걔를 어쨌든 성적을 올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진짜 아이들을 좋아해야 그만큼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겠네. 네 맞아요. 아까 회의할 때도 선생님들 애들 이름 다 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반이 아니더라도 네. 이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고 얘를 어떻게 하면 최대치를 하게끔 만들 수 있을까, 얘의 장점, 단점, 얘가 어떨 때 힘든지, 어떨 때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아이에 대해 잘 파악하고 진짜 진심은 애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애가 느꼈을 때 아 선생님이 혼내더라도 아 진짜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거를 애들이 알아요. 모를 것 같아도 아이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네, 거죠? 네 다 알아요. 그리고 사실 애들이 오게 되면 진짜 열심히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것도 있고 저도 아직까지도 좀 어려운 지문이나 이런 거는 진짜 네. 제 동선에 다 붙여놓고 당연히 가르친 선생님인데 공부를 해야죠. 일단 아이들을 좀 좋아하고 네. 내가 열심히 이 애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 맞아요. 그거 정말 진짜 멋진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저는 학력이든 유학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참 멋진 마인드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집, 차, 네. 연애 다 포기하고 저도 아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정말 저를 믿고 보내주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학교도 만들어보고 싶다 했잖아요. 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계기가 있는지. 교육 쪽이 보수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네. 건물 같은 거 생각해보시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아이들 창의력도 막 키워줄 수 있고 정말 멋진 선생님들 많이 모셔가지고 좋은 거 많이 많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학교, 그런 학원들 많이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직원이 빨리 많이 구해줘야 네, 되고. 그러려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근데 부모님은 좀 걱정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그쵸. 지금 연애도 안 하시고. 물론 자랑스러워 하시고 너무 대견해 하시는데 엄마는 이제 학원 팔아라.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가야지. 결혼하고 싶은 마음 없으신지? 늘 있죠. 매일 있죠. 목표 하나를 두고 진짜 달리고 있는 거네요. 네. 아 그렇군요. 언니. 휴먼스토리 출연 신청했었을 때 어떤 모습을 제일 많이 담고 싶었어요? 제가 또 휴먼스토리 보면서 영감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들 좋은 것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도 이렇게 추억으로 남기고 싶고 만약에 또 기회가 된다면 진짜 2호점 하고 3호점 했을 때도 신청을 다시 그거는 좀 불가능하잖아요. 2호점에서 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빨리 인터뷰 좀 잘해주세요. 네. 선생님은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내일 수업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왜 카운트에서 이렇게 준비하시는지? 저 이제 일 시작한 지 3주 정도 돼서 원장님이 애들이랑 인사하라고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셔가지고 아이들이랑 저는 교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성적을 변화시키고 네. 뭔가 잘 되게 하려면 일단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교감하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네. 왔다 갔다 할 때 얘기도 많이 하고 오면 인사하고 갈 때 인사하고 결국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건 아이들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하는 거네요. 네 아이들을 이해하고 네. 아이들이랑 교감하고 네. 학생이 어떤 걸 원하는지 파악하고 그거를 열심히 잘 끌어줄 수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치원 선생님 하셨어도 잘 하셨겠어요? 네 뭔들 뭔들? 여기서 창업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랬잖아요. 창업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거는 대출을 한 1억 정도 아 대출을 갚고 계신 거예요? 네 뭐 한 방에 갚을 수도 있는데 또 이제 2호점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준비하고 계시네요. 네네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생활하시면서 힘들 때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제일 힘든 점이 또 따로 있나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있어서 너무 재밌고 보람 있고 한데 네. 학부모님들 때문에 조금 힘든 거는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게? 사실 성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오르진 않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절대적인 시간이 또 필요한데 그걸 어머님들께서 당장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애가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즐겁게 낼 수가 없는 그렇게 돼버리면 흥미를 잃을까봐 네, 흥미를 잃을까봐 많이 안타깝고 애들이 좀 정서적으로 안정이 또 잘 돼야 해야지 공부를 마음 편히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안 됐을 때 조금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런 거는 좀
그러면 이렇게 2시에 출근하셔서 몇 시까지 근무하시는 거예요? 11시에 마지막 수업이 끝이 나요. 바로 퇴근하시면 돼요? 마무리를 다 하면 1시 정도 되는 것 같고, 집에 가서 다음날 준비하는 거는 또 조금 시간을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준비도 그렇고 선생님들한테도 회의 시간에 전달할 내용이라든지. 아, 이 원장 선생님은 할 게 너무 많네요. 네, 정말 많습니다. 아이들에 관련된 거라서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챙기려고 하면 챙길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숙제가 되어 있나 이거는 이 페이지는? 자, 일단 132쪽 봅시다. 그래서 하느냐 되느냐 이제 그게 문제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자, excluding guardian dogs, 뭐뭐를 제외하고 반려동물이 주어다, 그치? 그러면 반려동물은 금지를 시키느냐 금지를 되느냐 그거잖아 묻는 게. 자, 지금 이 동사 앞에 that이 나오네 얘들아, 그치? 자, that 뒤에 이렇게 주어 없이 동사가 나오면 이게 무슨 that이죠? 그렇지. 자, 주어가 지금 얘들아, 주어 뒤에 지금 자꾸 전치사고가 지금 필요 없는 것들이 나오는데 다 묶어야 된다, 그치? 자, 주어가 the rescue 맞습니까? 첫 번째 the students가 주어고 학생들이 will conclude 결론을 내릴 거야. All the explorers and settlers 이렇게 돼 있다, 그치? 많이 갑자기 잘 할 수 있지. 믿는다. 어떤 시험 쳐요? 저 단어 시험 쳐요. 잘할 수 있죠?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수업 이제 끝나신 거예요? 네. 아, 중학생들 수업. 이거 하고 나면 수업이 있나요? 네, 이제 고등부. 11시까지? 네. 아, 만만치 않네요. 초등부한테 다르게 돼야 되고 중등부 다르게 돼야 네. 되고. 네, 원래 이제 세 개 학원을 다르게 보내는 게 맞거든요. 초등이랑 중등이랑 고등이랑 포커스 맞춰야 되는 게 다 다른데 저희는 다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제가 강사로 일할 때 이제 아이들이 네. 사실 좀 힘드니까 영어학원 와서는 수학학원 핑계대고 수학학원 가서는 영어학원 핑계대면서 이제 꼭 수학학원이 뒤에 있다 네. 이렇게 하면 제가 그 학원에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누구누구 학원에 김보미 강사인데 네. 혹시 우리 이 학생이 수학 고강이 여기 있는 거 맞나요? 이렇게 다 확인을 해서 사실은 그 주변에 학원 선생님들이 네. 저를 알 정도로 좀 유별나게 진심으로 항상 대했다라는 거네요. 얘들아 힘내라, 화이팅. 오늘 이렇게 좀 촬영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너무 재밌게 촬영 잘 했어요. 좋은 추억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다들 너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네. 고생 많으신데 사실 사람 일이라는 게 매번 좋은 것도 없고 매번 네. 나쁜 것도 없고 어떻게 나한테 이롭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들 이 어려운 시기 힘들지만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배우자한테 한 말씀. 아,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빨리 뵀으면 좋겠네요. 휴먼스토리 화이팅!